네, 소개받은 이영필입니다. 아마 진코어가 무슨 이 바이오약품 지금 개발하고 관련 있나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제가 진코어는 그 크리스퍼 카스 기반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유전자 가이 그 기술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 얘가 여기에 조인한 지는 그러니까 한 1년 됐고 그전에는 뭐 소개받은 대로 제가 LG 생명과학에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에도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쭉그 바이오시밀러 개발 쪽 주로 CMC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게 됐고요. 그 ICH 가이드라인 관점에서는 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연사께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하셨고 저는 그러니까 그냥 바이오의약품이 CMC 개발 관점에서 있어서 이 분석법을 좀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그러니까 이 바이오약품 개발에 있어서의 분석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국 그 CMC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한테 환자한테 투여하기에 안전한 의약품을 그러니까 신뢰성 있고 로버스트하고 재행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 단계를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할것 같으면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 개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GMP 생산, 그다음에 이제 완제 쪽에 포뮬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필피니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정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늘상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석법 개발이 되겠습니다. 분석법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공정 개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릴리즈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셀렉티브하고 센스티브하고 리프로듀스블한 테스트 메서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널리티컬 베이스드 분석법은 우리가 개발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법에 대한 기술 이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법 개발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이언스 베이스로 이렇게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CMC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컴포넌트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되겠고 우리가 바이오의약품 쪽에 있어서의 중요한 컴포넌트는 셀이 되겠죠. 그러니까 셀, 그다음에 셀 뱅커, 그다음에 이제 셀을 우리가 키우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 로우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들이 컴포넌트가 한 축이 되겠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공정은 그러니까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컨트롤을 포함하는 그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테스팅에 대한 거고 테스팅은 우리가 드러그 서브스턴스에 대한 테스팅, 드러그 프로덕트에 대한 테스팅으로 나눠서 볼수 있고 이 테스팅은 이제 인 프로세스 테스팅, 릴리즈 테스터, 스테빌리티 테스터 이게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개발 과정 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볼것 같으면 디스커버리부터 시작을 해서 비임상, 임상, 그다음에 이제 허가 과정, 그리고 이제 포스트 어프로벌 마케팅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분석법은 사실은 초기부터 디벨롭돼서 이 어떻게 보면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아주 앞단에서 개발이 돼서 디벨롭돼서 그다음에 이제 개발된 이후에 있어서는 분석법이 퀄리피케이션 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되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된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한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메스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늘상 의약품을 개발할 때 공정 관점에서만 우리가 흐름을 늘상 생각을 하는데 그
공정 이면에 있어서는 분석법 개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CH 가이드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의약품 개발 공정을 갖다가 이 ICH 가이드라인하고 연결해 봤을 때 그 위에서부터 보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셀라인 디벨로프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뱅크 제작하는 단계가 있고 드러그 서브스턴스 매뉴팩처링, 드러그 프로덕트 생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디바이스 부분, 디바이스 프리필드 시린지라든지 오토 인젝트로 필링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ICH 가이드라인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매핑을 해봤을 때 오늘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분석 관련해서는 Q2하고 Q14이 해당하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은 그러니까 초기 단계 뭐 셀라인 디벨로프먼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까지 그러니까 필요한 이 가이드라인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의약품에 쓰이는 분석법의 종류하고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분석법의 타입을 볼 것 같으면 이제 크로마토그래픽 메서드가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HPLC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HPLC 중에서는 SE, HPLC, 아이온 익스체인지 혹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HPLC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펙트로 포토메트릭 메서드에서는 UV 비지블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CD라든지 NMR 그런 쪽을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소 일렉트릭 포커싱에 있어서는 이 캐필러리 일렉트로폴리시스에 있어서는 아이소 일렉트릭 포커싱이 있고 CSDS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사이즈 애널리시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한 세계 HPLC도 있고 DLS 있고 DSC라든지 그다음에 그 HDEC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메서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ELISA라든지 SPR, Cell Based Assay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법이 적용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CMC 개발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분석법 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릴리즈 테스팅에 들어가고 스테빌리티 테스팅 그리고 로우 머티리얼 테스팅 인 프로세스 테스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클리니컬 바이오 애널리시스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 적용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의약품 지금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늘상 그 이 인더스트리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분석법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든지 릴리즈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인 프로세스 테스팅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은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관점에 있어서 가장 익스텐시브하게 가장 넓은 범위로 우리가 테스팅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로 분석법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분석법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쓰이는 분석법 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석법의 퀄리티 제품에 있어서의 퀄리티 애트리뷰트를 그러니까 크리티칼리티 어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분석 퀄리티 애트리뷰트가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QC 릴리즈 테스트로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다음 그러니까 그 중에 있어서 QC 릴리즈 테스트 중에서도 스테빌리티 인디케이팅하고 관련되는 걸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테스팅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범위를 볼 수 있고 대신에 인 프로세스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그 QC 릴리즈 테스트나 이 캐릭터라이제이션 쪽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고 대신에 제품하고 관련되지 않은 어디티브라든지 아니면 익스트랙터블이라든지 리처블이라든지 어드밴티셔스 에이전트인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테스팅은 그러니까 제품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인 프로세스 테스팅을 위해서는 별도의 메서드들이
분석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머티리얼에 대한 테스팅은 제품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 분석법이 필요한,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QBD하고 우리가 연관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QBD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참 어려움이 많죠, 그죠? 저도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새로운 가이드라인 나옴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특별히 그러니까 이 QBD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교육을 통해서 QBD에 대해서 배우셨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덕트에 대한 언더스탠딩, 프로세스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컨트롤 스트래티지하고 매니지먼트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컨트롤 스트래티지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테스팅에 있어서는 인 프로세스 테스팅, 스페시피케이션 릴리즈를 위한 스페시피케이션 테스트가 있을 거고, 캐릭터라이제이션 테스트, 그다음 프로세스 모니터링에 이 분석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품을 공정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 제품에 대한 퀄리티 애트리뷰트에 대한 크리티칼리티 어세스먼트를 해서 CQA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법을 디벨롭하고 밸리데이션 돼 있어서 그게 레디 돼 있는 상태로 돼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노클레 안티바디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제이션 메소드로 어떤 것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리스팅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항목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35개를 제가 리스팅을 했고, 물론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했을 때는 훨씬 이거보다 많은 분석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에피스에서 때 바이오 시밀러 사실은 캐릭터라이제이션에서 그 항체 쪽에 분석법들을 쭉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나열을 하게 되면 한 50개, 60개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구조적인 관점에 있어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세컨더리 스트럭처, 하이오다 스트럭처를 분석하는 분석법들이 필요하고, 이제 당화, 글라이코실레이션 돼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 그 글라이코실레이션에 대한 분석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지코 케미컬 메소드로는 그러니까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분석법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덕트에 대한 베리언트를 분석하기 위한 사이즈 관점, 아니면 그러니까 차지, 옥시데이션 이런 관점에서 분석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관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항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팩 펑션에 대한 바인딩 어세이, 그 다음 셀 베이스 어세이가 필요하고, FC 펑션이 있는 경우에서는 FC 펑션에 대해서도 바인딩 어세이하고 셀 베이스 어세이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C 릴리즈 혹은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스타디에 쓰이는 테스트 메소드, 가장 그러니까 바이오몰리큘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나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일반 제너럴한 분석법이 있고, 아이디용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퀀티티,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퓨리티, 임퓨리티에 대한 부분,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스트 아이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예시로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그 퀄리티 애트리뷰트 중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크리티칼리티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가장 상위에 그러니까 그 크리티칼리티로 평가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늘상 이걸 CQA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너럴 메소드에 있어서는 어피런스, pH, 오스몰랄티, 익시피언트 컨텐트는 그러니까 늘상 포함시키도록 포함 요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드밴티스 에이전트에 대한 테스팅, 그다음에 이제 DP 스페시픽하게 있어서는 서버비지블 파티클이나 비지블 파티클, 익스트랙터블 볼륨, 스테릴리티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 프로세스 테스팅에 쓰이는 방법들을 조금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프로덕트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셀 덴시티라든지 셀 바이오빌리티에 대한 테스팅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process related impurity, host cell protein이나 host cell DNA 혹은 그러니까 어떤 material, resin이라든지 membrane에 대한 leachate 혹은 그러니까 additive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additive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 중에 있어서의 바이러스에 대한 클리어런스 능력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테스트 혹은 마이크로플라즈마 테스트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그 프로덕트에 대한 인프로 테스팅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그 프로덕트의 스테빌라이저, 익스피언트를 청단을 한 경우에는 그 성분에 대한 테스팅이 필요하고 뭐 스펙턴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애널리티컬 메서드 디벨로프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앞 그 강연에서 충분히 아마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좀 개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법 개발에 있어서의 고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분석법을 사실은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시피시티라든지 에큐러시라든지 프리시즌이 우리가 원하는 레벨에서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석법 개발에 있어서의 기존에 있는 플랫폼 프로시저를 우리가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러니까 분석법 개발이 그러니까 생략될 수도 있는 간략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밸리데이션 항목 중에 로보스티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되고 그 부분이 커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분석법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실험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석법 개발이 중요한 부분은 뭐 앞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사실은 보증을 하는 거고 결국 퀄리티에 대한 보증은 데이터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는 적절한 분석법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기관에 사실 요구사항으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데이터들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의약품을 환자한테 쓰기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안전함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에피카시가 있다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스터 개발 단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번호대로 그러니까 쭉 뭐 나열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언더스탠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메서드를 밸리데이션하는 그 단계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요. 뭐 그 절차 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그 ICH 가이드라인 그 Q 14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앞쪽 단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들 개념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그 샘플에 대한 언더스탠딩 부분은 기본적으로 샘플이 어떤 매트릭스의 단계에 있고 농도가 어떻게 되고 양이 어떻게 되고 피지코 케미칼 성질이 어떤지를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분석법을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법의 목적이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퓨리티, 임퓨리티 목적이냐 아니면 포텐시 어세이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그 밸리데이션 항목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디파인을 하고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ICH 그 가이드라인 그 쪽에 있어서 이 예전 개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니멀 어프로치인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Q14이 나타나면서 Q14 쪽을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미니멀 어프로치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을 포함해서 샘플에 대한 그 프로퍼티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널리티컬 타겟 ATP를 디파인을 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멀티 베리에이트 익스페리먼트 DOE를 통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밸리데이션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까지 강조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다 그러니까 SOP의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이미 아마 정립이 돼 있을 거고 그냥 테이블 오브 컨텐츠의 목차는 그러니까 FDA 예시된 걸 제가 한번 그냥 적어봤습니다. 메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한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의는 뭐 ICH Q2 쪽에 정의된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그 CFR 쪽에 정의되어 있는 거 뭐 USP 쪽에 정의되어 있는 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같은 어떤 측면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적합한 분석법을 개발하는 걸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검증하는 걸 그 메스트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스트 밸리데이션 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 일단은 메스트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포텐셜한 에러들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그 포텐셜한 에러에 있어서의 베리에이션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지를 보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분석법 자체가 우리가 최종 개발에 있어서 아니면 그러니까 의약품 허가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의 디시전 메이킹을 위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 기간에 리카이먼트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러니까 메스트 밸리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트 밸리데이션하고 그러니까 다른 개념에 있어서의 용어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슈터빌리티가 있고 메스트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메스트 밸리데이션이 있죠. 그죠? 뭐 캘리브레이션이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고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시스템에 있어서의 컴포넌트가 적합한지를 사실은 보는 게 캘리브레이션이 되겠고 시스템 슈터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실제 프로덕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현재 그 오퍼레이션 조건들이 적절히 작동을 펑션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스트 퀄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을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서는 사실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구분을 하자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 메스트 퀄리피케이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밸리데이션 항목들이 좀 미니마이즈돼 있는 형태로 사실은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은 그러니까 프리디파인드 크리테리아 없이 그냥 진행을 해서 결과만 보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거고 메스트 밸리데이션에 있어서는 이게 미리 어떤 그러니까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점을 충족하는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메스트 밸리데이션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메스트 밸리데이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로버스틴스에 대한 그 커버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메스트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준비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캘리브레이션, 퀄리피케이션 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SOP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스트 밸리데이션 하기 전에 있어서의 레퍼런스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자가 사실은 퀄리피케이션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IQ, OQ 형태가 필요하고 뭐 메인터넌스 스케줄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밸리데이션 하기 전에 있어서의 레퍼런스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랩 리서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티 실험실 수준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구축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스케일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초기 GMP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약에 대한 대표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인터널리 레퍼런스 스탠다드를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고 이걸 풀리 캐릭터라이제이션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퍼런스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레퍼런스 스탠다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가 이 존재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실은 유지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퍼런스 스탠다드는 계속 보관을 하면서 인하우스 워킹 레퍼런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그걸 워킹 레퍼런스 스탠다드를 프라이머리랑 캘리브레이션해서 늘상 그러니까 워킹 레퍼런스를 쓰고 그 프라이머리 레퍼런스 스탠다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보관을 하면서 늘상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신약이 새로운 물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터내셔널 레퍼런스 스탠다드가 있는 경우에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레퍼런스하고 캘리브레이션해서 워킹 레퍼런스를 이스태블리시하면 될 것입니다. 뭐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 보시면 리스트되어 있는 것들을 담아야 될 거고요.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의 정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풀 컴플리트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전에 있는 방법 파마코피알 메서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어를 사실은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석법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변화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파셜 리밸리데이션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퀴프먼트가 체인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포뮬러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크리티컬 리에이전트에 대한 공급체가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앞 강연에서 그러니까 커버가 됐을 것 같은데 ICH 가이드라인 Q2가 그러니까 리비전 2로 되면서 여기 제가 그러니까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 맨 왼쪽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밸리데이션 파라메터라는 용어를 썼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캐릭터라이제이션 캐릭터리스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아시 그러니까 뭐 분석법 자체가 어떤 목적이냐, ID 목적이냐, 퓨리티냐 아니면 인퓨리티냐 아니면 컨텐트 포텐시냐에 따라 가지고 밸리데이션 항목들 그러니까 흐름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커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애널리티컬 분석법에 대한 트랜스퍼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인하우스에서 하던 분석법을 CMO로 넘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뭐 CMO1에서 CMO2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사실은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분석법에 대한 이전은 GMP 하에서 environment 내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프로토콜 하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걸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험실 A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걸 이전을 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이게 튀는 경우에 있어서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갈아엎을 수도 없고 이걸 그러니까 justify 하는 게 참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를 아주 중요하게 사실은 다뤄야 된다고 측면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석법을 이걸 그러니까 트랜스퍼하는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그 받는 그 랩에 있어서 풀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밸리데이션 항목 중에 키가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커버를 해주게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프리시전이나 에큐러시나 그 로버스니스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해서 CTD 형태의 그러니까 허가 자료로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분석법이 CTD 섹션 중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간단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CTD 지금 그러니까 전체 스트럭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S의 드러그 서브스턴서 P의
그 드러그 프로덕트로 나눠져 있고 칼 분석법에 대한 핵심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4.2, P.5.2 아니면 S.4.3, P.5.3 그러니까 이 중간 노란색 박스 부분은 analytical method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descrip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노란색 박스는 validation에 대한 것이 되겠어.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분석법 관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그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분석을 통 분석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또 언급이 되고 그 데이터가 우리가 제공돼야 되는 부분들은 위에 3.1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인피니티 쪽에 그러니까 데이터뿐만 아니고 어떤 분석법을 사용을 하고 분석법에 있어서의 퀄리피케이션 혹은 밸리데이션 스테이터스를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인프로세스 테스팅이나 로우 머티리얼에 사용되는 테스팅도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 테스팅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그러니까 분석 관점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CTD 제출을 하면서 어떤 행태로 제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냥 개요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배치들을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 했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사용한 배치를 전체를 다 리스팅을 해야 되고 배치에 대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테이블 하에서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레퍼런스를 사용했고 레퍼런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에 사용한 각 분석법별로 그 퀄리티 애트리뷰트에 대한 결과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달루맵, 아달리누맵은 그러니까 휴미라죠. 휴미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컴퍼니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아마 바이오시밀라로 이렇게 FDA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휴미라, 휴미라는 그러니까 항체 중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글라이코실레이션도 있고 펫펑션이 있고 FC펑션이 있는 이 항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학 분석 관점에서는 이러한 분석법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더라. 여기 보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24개 하는 해당하는 이런 분석법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더라. 아울러 이 바이올로지컬 그 분석 쪽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리스팅한 이 정도 한 15개 정도의 분석법들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체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글라이코실레이션 돼 있고 FC펑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뭐 이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 부분을 그러니까 4.1에서 우리가 적어요. 결국 그러니까 스페시피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퀄리티 애트리뷰트 중에 크리티칼리티가 상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QC 릴리저 혹은 스테빌리티 테스팅으로 쓰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이 예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테스트 메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cceptance criteria를 그러니까 릴리즈 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acceptance criteria 그 다음에 stability 관점에 있어서의 accept criteria를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분석법은 그러니까 S.4.2에 있어서의 그 메스터에 대한 description 쪽을 그러니까 레퍼링해서 CTD 그 서브섹션을 레퍼링해서 연결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드러그 프로덕트 관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드러그 서브스턴스하고 조금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으로 다른 특징의 분석법을 제가 나열한 거고 똑같은 개념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4.2에 있어서는 이제 analytical procedure에 대한 description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든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석법을 왼쪽에 나열을 하고 그다음 메스드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그러니까 그 서브섹션에 있어서 CTD의 서브섹션들을 그러니까 넘버링을 해서 그 부분을 레퍼링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그 분석법에 대한 것들을 디스크립션을 하면 되고요. 제가 해본 바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SOP를 그러니까 어태치먼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CTD 메인 컨텐트에 그냥 메스드 디스크립션을 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넘버링을 잘못 적었는데 이 S.4.3에 메소드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포함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스테이터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테이블이 필요할 겁니다. 맨 왼쪽에 보면 그러니까 테스트 방법이 있고 이게 컴펜디얼 스테이터스는 그러니까 이게 컴펜디얼 메소드냐 아니면 그러니까 난 컴펜디얼이냐를 구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이 분석법이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스테이터스가 베리파이 됐냐 밸리데이션 돼 있나 그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리절트가 어디 있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CTD의 하위 서버 섹션에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하는 기준을 해서 총괄 장표를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밑에 테이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각 분석법별로 그러니까 이 목적에 따라 가지고 밸리데이션 파라메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커버되는지를 그러니까 요약하는 것이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널리티컬 메소드에 대한 밸리데이션 각 분석법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밸리데이션에 대한 썸머리는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제가 여기 그러니까 예를 나타낸 거는 그러니까 HPLC에 있어서 SEHPLC 케이스에 있어서의 밸리데이션 파라메터 왼쪽에 스페시피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뭐 리니어리티 프리시전 혹은 애큐러시 이런 것들을 쭉 했고 그다음에 acceptance criteria가 있고 결국 리절트가 어떻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세이 쪽에 있어 self-based assay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테이블 하에서 acceptance criteria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리절트가 어떻게 기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 분석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밸리데이션 결과가 다시 더 그러니까 description 형태로 그 뒤에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ICHQ2 그 리비전 2를 사실 NX 쪽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밸리데이션에 대한 개념 그 각 분석법별로 이렇게 예시를 해 가지고 그 각 분석법에 있어서의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조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